뭐야 누구야? 누구야? 어? 제 모습이 차수인 것 같은데? 위에서 떨어졌어. 저로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야? 절로? 호텔로? 누구야? 어? 슈가! 누구야? 야, 슈가! 뭐야 이게? 슈가가 월드스타가 두 명이 있네 안에. 슈가가 아, 그 공동 작업을 한 거라고 이렇게? 사이클라스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했던 건 저 친구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인터뷰에서도 한 적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물꼬를 터줘서 고맙다고. 아, 싸이가 나한테. 그래서 되게 고맙네 저렇게 챙겨줘서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온 거야. 그래서 선배님 저 슈가인데 잠깐 연락 부탁드린다고. 만났는데 이제 이 친구는 물론 퍼포머로도 잘하지만 이 친구가 곡을 되게 잘 써, 슈가가. 이 친구가 참고로 아이유한테도 프로듀싱을 한 적이 있고 맞아. 헤이즈랑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타 가수들, 선배 가수들한테 이렇게 프로듀싱을 많이 해줬었는데 자기 그 프로듀싱 프로젝트에 거의 약간 일단락의 대량 마지막으로 나한테 곡을 주고 싶다고. 와. 그래서 그때 저 반주를 가지고 온 거야, 슈가가. 아, 그러니까 저 반주는 슈가가 찍은 거야. 이거를 형님 혹시 불러주실 수 있겠냐 해서 아니 야 이게 아니라 내가 뭐면 부르겠냐. 그치, 동요라도 부르지. 간다. 이제 이렇게 계속 왕래를 하다가 같이 작업하고 피처링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나는 고맙다는 얘기를 꼭 야, 전하고 싶어. 두 스타가 만났다. 저거 뭐야 제목 주택복권이야? 왜? 아, 왜? 준비하시고 준비하세요 쏘세요 이거. 준비하시고 쏘세요. 준비하처럼 준비하차 준비하차. 와 진짜 해골이야. 해골이란다 오랜만에 진짜. 제목이 뭐지? That. 아 That. 야.